농민들이 농민이 한번 해보자는 얘기를 몇년 전부터 해요. 그래, 농민 출신이 한번 해봐야 된다. 그게 사실 살살 흘러나왔어요. 야, 원전이 그 30몇 년 했다고 뻥뻥거리고 딱 4년 시켜보니까 잘한 게 뭐가 있냐. 그 습성이 바뀌질 않아요. 성주합장이 기존에 해왔던 그 정치 색깔도 뭐다 알죠. 총회 때막뭐 위원장을 불러서 인사소개시키거나 뭐 이번 연말 총회 때마다 그런 당색을 띠는데 절대로 그건 내가 몇몇 어르신들을 그쪽에 당을 가지고 정치 그러니까 이 정치 국회의원이나 시장 선거나 이런 거에 그똥 찍었던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야 조합장은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쪽에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서 그 색깔을 입은 거예요? 잠바를 저는 뭐 까만 거하고 하얀 걸 입고 다 번갈아 입고 다녔는데. 아이고, 마치다 보니까, 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런 옷의 농담. 색깔이. 그 이제 더불어 색깔을 이제 입은 거예요. 잠바를. 그래서 박정희 의원님하고 뭐 친하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농협에 관해서 이거는, 정치는 절대로 띄워서는 안 되고. 홍천의 조합장이 4년 동안 조합원 관리를 잘 못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를 좀잘 못했을까요? 그거는 사실 저도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최고적인 게 소통이죠. 자기 고 저도 이제 옛날에 같이 이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전에. 근데 그때는 뭐 진짜 잘 하더니 이게 2선 되고 3선 이렇게 헐 이제 올해 이번엔 이제 세 번째지. 한번 쉬었지만 2선 때부터 너무 독그 사람이 이제 물론 어떻게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나 뭐 이런 리더십인데 그게 지나치니까 이건 완전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나 뭐 자기 그 고집대로 가는 이게 어르신들 만나거나 젊은 사람까지도 심지어는 그 앞에서는 알았어요 알았어 하지만 야, 저 저렇게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이런 그 이제 말을 또좀막 그래요. 그래서 아주 뭐 이번엔 뭐다 아시겠지만 분산에서도 아주 갈아봐야 된다. 갈아봐야지. 저건 너무 저 기고만장하고 아 너무 안하무인이고 또 말을 또 우리는 이제 저는 뭐 농민 단체로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파주 갔는데 최고 어려요. 저 나이로 뭐 조합장들 간에도 뭐 외톨이가 되고 따돌림은 당하고 또큰 조합이니까 또딴 조합장님들이 너무 또 저거 할 수는 없고 당신만 고집대로 나가지 말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능력이지 우리 조합 나를 따라와라 이러고 나이도 어린 저희가 또뭐 삼선이긴 하지만 당신 그렇게 갖고는 안 됩니다. 또 모든 사업을 하면 이건 전부 편가르기를 하려고 그러고 내편내편 아닌 사람은 버리고 내 편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다수가 뭐 저거지만 뭐든지 표결로 가려고 그러고 이게 서로 타협을 찾질 않는 게난 아주 저런 사람은 정말 놨다간 한번 놔두면 아주 망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는데 왜 저렇게 올까? 저 대다수가 갈아보자는데 왜저 사람들은 저 사람 과연 뭐가 무슨 득을 본게 있어서 그럴까? 뭐 무슨 개인적으로 뭐가 있어서 그럴까? 저건 아닌데 순수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는 웬만한 정신이 들은 분들이면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그래서 뭐 지금 아시겠지만 콘크리트가 깨져서 700표밖에 못 받고 연수 덕수한테 오고 이감명이한테 온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소통이 너무 안 돼. 그리고 고집이 너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뭐 말실수도 또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안내 건데 내 마음대로 오면 어떻고 내말안 듣는 뭐딴데 보내면 어떠냐. 직원들도 그냥 막 내치고 그냥 자기 말안 들으면 그냥 이건 무슨 쉽게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심한 말을 좀 쓰자 그랬더니 선후배들이 그런 것까지 쓰면 이건 완전히 요즘 나오는 갑질 아니냐 이건 조합장이 이게 무슨 농민 대표적으로 해서 조합원들 대표지 갑질호라고 조합장을 뽑아놓은 거냐 이건 내가 다니면서 조합장들 다요 파주 갔네 9개 조합장들 뭐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전국에 교육을 다녀봐도 저런 사람은 뭐 있을 수 없다 이 생각이 들어요.